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랑하는 자의 아들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진 내 아들들의 그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싸워주는, 너를 대신하여서 싸워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 네가 장차 들어갈 그 언약의 땅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 되어져 있는 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는 너, 내가 사랑하는 자로 선택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내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은 내 언약 백성의 모습아. 이 광야로 나온 이 출애굽의 1세대 모습 아래에서는 그들은 다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정탐의 모습 아래에서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즉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때까지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내비쳤을 때, 자신들의 차려함, 자신들의 그 무기력함, 자신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여정해 40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불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감을 거부했던,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죽음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의 그 죽음의 모습이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모습이 그 광야 아래에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는 모든 그 출애굽의 시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싸우는 자의 모습이다.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가라. 어디로요? 그 약속되어졌던 너와 나의 약속의 땅인 그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지만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던 이후에 태어났던 그 모든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모습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싸워주는 모습이,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몰랐다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왕된 자의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 대신 싸워주시는 자의 모습의 왕된 자의 그 삶의 모습 아래 그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왕이 없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진정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그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능력 있는 인간의 손길 아래에서, 힘 있는 인간의 손길 아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래에서 자신들이 타국의 모습과 같이, 다른 나라의 모습과 같이 지켜짐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광야의 1세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져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힘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초라함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지금까지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왕들의 모습과 같이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의 다스린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백성들의 모이고 모이고 모여 있는 그 백성들의 나가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희들이 이 모습 아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모습을, 그 크고 두려운 일의 모습을,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 70인의 자락 아래에서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이끌고 내서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는, 너희 족속의 그 무리가 70인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라. 70인에서 시작된 너희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너희들이 잊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이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 약속의 모습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그러기에 그 백성들의 그 바라봄의 모습은 인간들이 보고자 하는,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다라고 하는, 언약의 땅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눈에 보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 아래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그때까지 대신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거기까지 계속해서 입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왕과 같은, 그들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 왕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 그들의 비전이 거기에 들어섰을 때 철저하게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비전 아래에서 그들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왕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왕된 자의 모습을 똑같이 그 속에 숨겨두시에 그 하나님의 왕된 자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들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지혜 아래에서 그 지혜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자신의 모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굽혀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비전으로 바라 보겠다라고 해서 내 목을 꼿꼿하게 들고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나아갔을 때에, 그 바라봄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 자신이 바라보던 비전 아래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바라봄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인지 잊지 마시고 그 바라봄의 모습 아래에서 결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과 구절과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수한 자들이 간증이라고 불러대는 간증의 자리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와 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무수한 간증의 자리에서 전해지고 흩어지는 그 모든 말들이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것이 다 진실인지 또는 진리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인지 분별할, 재간이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요. 내가 잘 가려서 듣겠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찾아서 먹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속에서 가려서 먹고 찾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오염된 물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을 떠가지고 한 컵을 내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먹물 한 방울이 튀어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휘저어서 더 이상 그것이 먹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맑은 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먹물이 튀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행주 짠물을 그 속에 섞어서 들어가는 것을 휘저어서 내게 주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분별하고 내가 찾아서 마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주 짠물을 걸러내고 분별해서 내가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수 대신 그 예수를 내가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모습 안에 내가 먹물을 떨어뜨리고 행주 짠물을 섞어버리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자체는 생명수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똥덩어리가 내 앞에 더러운 것을 알아서 내가 피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개똥밭이라고요. 내가 똥한 덩어리, 그개똥한 덩어리 피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개똥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간다 할지라도 또그 똥이, 똥덩어리들이 내 앞에 늘어져 있다라고요. 개똥밭에 있는 이상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 아래에서 그 똥들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요. 그 똥을 피한 자리에서 또 똥을 피해야 하는 것이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요. 내가 이미 그 개똥밭에 들어있는데, 목사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다른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신뢰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주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죽이는, 성도들의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피해를 주고 있는, 목사는 그 구원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그 구원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것이 목사가 주는 피해란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주고 있는 피해란 말입니다. 구원의 문을 두들기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예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목사들의 모습이라고요. 목사가 주는 피해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구원을 회방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말로 용서가 되고 끝나버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주는 피해는 내가 걸러낼 수 있다라고요. 내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요. 처음부터 그것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그게 피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분별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피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개똥밭에 들어가서 무슨 똥한 덩어리를 피한다고요. 이미 개똥밭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 몸에 좋은 것, 내 몸에 위한 것, 내 건강을 위한 것을 그렇게 찾아 먹고 찾아서 마시면서 왜 당신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핏자국 아래로는 왜안 들어가느냐고요. 내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이미 그것이 세상 만방에 다 퍼져서 내가 그것으로 은혜 받고 내가 그것으로 피해가고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을 수 있다라고는 내 기준과 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의 기준의 정점에 이미 내가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게 내 비전, 내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싸우고 있는 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머리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걸 꼿꼿이 쳐들어서는
내 비전을 가지고서 이미 그것을 가려내고 있는, 내가 가려낼 수 있다라고, 내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의 손을 놓아버린 그 개똥밭에 뒹굴면서 그 똥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바로 나의 상태라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지 모른다라고요. 왜그 독이 든 잔을 계속해서 그렇게 마시고 있느냐라고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좋은 걸 찾으면서 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그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먼저 지어놓으신 나의 집을 향해서 그 하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찾지 않느냐라고요. 이 땅의 무수한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서는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있고 이 땅의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구원에 방해가 되는 피해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성도들은 무지몽매하게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다라고, 내가 말씀을 좀 안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는 냅죽냅죽 그 말만 뱉어내고, 내가 거기에서 내게 취할 수 있는 내 은혜만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미 똥물인데, 이미 독극물인데, 그 속에서 무슨 영양분을 찾아서 내가 걸러내서 마시겠다라고, 마시면 죽는데, 가서 뒹굴면 묻는 건 개똥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기 비전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날 위해서 하신 그 크고 두려운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두려운 일, 그 구원의 모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만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별과 같이 많게끔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에 살아가래 똑바로 동참하시라고요. 내가 가진 비전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는 자가 세우신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갈려내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 속에서 내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따위 교만의 모습에서, 그따위 내 지혜의 자락 안에서 내 목이 뻣뻣하게 곧아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나오지 말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숙이고, 철저하게 죽으시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는 자, 그게 복 있는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를 숙이는 자의 모습, 그것이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복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복이 좋음의 모습 아래 하나님이 두신 이 창조와 피조 세계의 질서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지혜의 모습이라고요. 그 간증의 자락 아래에서 그 간증들의 모습 아래에서 들려지는 모습들대로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을 인질로 잡았으니 다 내어놓으시오.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내어놓으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 아들을 죽일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보이스 피싱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두려워서 거기에 벌벌 떨어서 그 주머니에 들은 것을 탈탈 털어내놓는 부지불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곧다위 고모양새의 속삭임이 똑같이 들려지면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협박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져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말하고 내 음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인지를,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내 수준 중에 뒀으니까 내게 내 말을 듣고 당신이 내게 줘야 될건 내놓으란 말입니다. 아니면 죽어요. 내가 죽일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경외함의 모습이 어딨냐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를 의지하라라고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제발 인간의 새치 혓바닥에서 튀어져 나오는 그따위 말들, 그따위 공허한 소리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거짓에 의지하지 말고 민수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는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발락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열어지는 모습들이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자의 모습의 아래에서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발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예! 진리요, 사실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의 모습 아래, 그래, 너희 하나님,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이때까지 이끌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곁에 두신 이 족속, 이 모습, 이 백성들 아래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자의 모습인가요? 쓰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란 말입니다. 이 자가 더 이상 구원이 없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간증의 자락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증의 자락에서 보여지고 드러내시는 모습이 뭔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입술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실 말을 말해놓고 그 이후에 그 삶과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나락 아래에서 죽이시고 버리시는 모습에 드러나는 것들까지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입술과 그 모양새를 써먹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속해서 또한 그 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지고 말하는 그 신사도적인 모습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타고서 그들의 입술과 섞여져서 전해지는 그러한 간증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요. 그 속에 들을 것이 없다라고요. 차라리 이 발람과 같은 자의 모습 속에는 들을 거라도 있지만, 지금은 그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벗어나는 말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섞여져서 정말 참말을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거짓말의 이용의 목적에 쓰여져 버린 그 거짓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 당신의 말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간증의 모습과 그 간증의 자리가 내 지혜 있음의 모습이 과연 내가 거기에 서야 할 자인지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 자리를 외면해야 할 자인지 똑바로 알란 말입니다. 당신의 그 간증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당신과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그 간증의 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지금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의 모습에 당신의 그 진실의 모습이 먹히고 있다라고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써먹고 있다라고 그러하기에 더 무수하고 더 많은 자들이 그 거짓 가르침의 모습에 빠져들게끔 만들어지는 당신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정말 지혜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간증의 거리를 당신의 입술에 정말 두게 하신 그 모습이 맞다면 그곳에서 당신의 간증을 말하기 위해서 서 있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고 벗어났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유혹이 되어져서 들어갔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나왔다라고는 정말 그 말을 할수 있는 자 그게 당신의 간증의 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 간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왜 내가 이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시 나의 모습을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짐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바로 누구냐고요? 내가 축복하는 그 모습 아래에서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맞다라고 그 저주하는 자 모습 아래에서 내가 그 저주의 모습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버린 자의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자가 아니라 구원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너의 모습으로 네가 능력 있다고 해서 너의 청탁을 받고 그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섰지만 너의 모습을 너의 모습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네가 있었던 원래 그 자리의 모습으로 너를 돌려보내 그 모습은 뭐 너에게는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너는 가는 거야. 인간의 세치 혓바닥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말, 옳은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이 맞다라고 했으면 그의 여정과 그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떠나가고 언약 백성이 머무는 그 자리와 함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고요.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은 거짓이라고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런 간증의 자리에 동참한다라고 내가 분별한다라고 내가 구분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따위 자들의 먹이로 던져주지 말라고요. 이용당하지 말라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당신이 맞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저주라고. 제발 똑바로 알란 말입니다. 똑바로 알아들으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자리.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댑니다.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에 놓고서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칼이 쳐들어 올라가서 내리꽂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희생의 제물, 그 양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그걸 똑바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자랑의 거리를 거기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제물로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순종의 그 모습으로 내가 복 받았어요. 내가 칼을 쳐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어요. 그 죽이라는 모습에 내가 따라가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요. 그게 자랑거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걸 입 밖에 말하고 입 밖에 드러내고 입 밖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부르시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제물이 있어지는 바로 그 모습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들어감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는 그 사랑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들어 누웠습니다의 모습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칼을 쳐들었습니다라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성도의 모습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끔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준비를 이미 다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아래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 자리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모습 아래에서 언약 백성은 이 희생의 자리, 이 희생의 그 아래, 그 십자가의 아래에서 나온다란 말입니다. 그 속에 산다란 말입니다. 내가 죽이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죽으신 그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과 그 제사의 자락 아래 그 인간의 힘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 인간의 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자랑과 내 모습 아래에서 내가 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언약은 파기된다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그 구원의 자락 아래는 인간의 그 어떠한 힘도, 그 인간의 어떠한 소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오로지 그한 분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 아래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내 간증의 모습으로, 내 자랑거리의 모습으로 이 언약이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방점을 찍는 것이 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이라고 내가 드러나서는 더더욱 또한 안 된다고요. 그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영광의 자리를 받아내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희생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그 그릇된 기복이나 그 그릇된 세대주의와 그 그릇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짓의 자리로 물들고 물들고 물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인간들이 들어있는 자리들이 그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그 이름 있는 자의 자리, 이들이 만들어 내어놓는 바로 그 자리. 그래,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뭔가 그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뭔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점이 되는, 구분점이 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허봐, 맞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게 있잖아.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 똑같이, 다 똑같은가, 다그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거기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진 그 솔로몬이 만들어낸 그 자리.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야 되는 그 무수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몰려 솔로몬이 만들어낸 자리. 솔로몬이 서 있는 그 자리, 스스로가 힘있고, 스스로가 능력있고, 이름 있는 자의 자리, 권세 있는 자의 자리, 이들이 만들어서 내어놓은 바로 그 자리. 이 무수한 목사들의 모습들이, 그 무수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양된 자의 모습을 모르고, 그래, 맞아, 저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래, 뭔가 특별하고, 잘돼 있는 저 자리, 그래, 내가 그곳에 가면 내게 필요한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그래, 뭔가 특별한 게 있고, 저들도 먹었고, 지들이 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이 특별하고 뭔가에 동참하여서, 나도 그걸 가지고 누려봐야지. 이것을 동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걸 발판 삼아서, 나도 저렇게 큰 자리로 나아가는
여둠을 내가 마련하고 확보해야지 큰 자리로 나아가는 저 모습에 왜 우리는 동참 안 하느냐고 하는 그 소리 듣기 이전에 내가 이미 그 밥상을 여기다 깔아놔야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의 모습은 철저하게 치워지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름 있는 자들의 그 자리, 이름 있는 교회의 그 자리, 이름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누리자라고 함께하자라고 동참하자라고 내놓는 바로 그 자리, 이름 있는 자들의 그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자리, 정말 그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 자인지, 정말 내가 그 지혜를, 내가 정말 그 명철을, 내가 정말 구하고 찾는 자의 모습이 맞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나라의 왕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명철을 가지려고 하는 자인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아래에서, 이 신앙의 여정 아래에서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기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새김이 분명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